원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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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엄약. 엥. 완엄약 완엄약 하다가 디펙터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완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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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엄약. 워너비하고 밥상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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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너무 약해서 벌써 죽으려 하는데. 보통 딜로 죽을 뻔. 요정 사 먹어야지. 27 1딜 모자란가? 추월 있긴 한데. 아, 광풍 있구나. 아, 눈물거리네 평. 뭐? 아, 아, 짜증나. 아, 에이, 꼴보기 싫어. 에이, 싫어. 내가 장사하고 상점 주인이 등반하자. 물음표마다 다 튀어나와야지. 개꼴밖에 만들어야지. 숭배 있어야 잡지 않나? 있어도 못 잡을 거네. 개인기 써야겠다.
딜이 없다. 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개인기님 와 못 잡을 뻔했다 진짜. 광휘 헌신 심판 다 꺼져. 헐 잠옥 잡으면서 교훈 쭉 보고 체력 되면 엘리트 가고 제거를 계속 봐야겠는데 꾸준히. 타격 수비 너무 많네. 교훈 개인기 이적 같은 시너지. 기부했다. 기브 앤 테이큰. 나이스. 제거. 정신수양. 마요가 없네. 1코 명상.
아니? 국룰 강화 안 된 거 먹으면 강화 된 거 좀. 얼탱이 없네. 아, 씨. 오그라이 그게. 가격이나 강화하고 있고. 아, 분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다. 요정 빼고 읽어보기? 에반든 나의 더블 개인기다. 뭔... 아, 거지 같아. 63 딜 고구마 개악질이네 진짜. 엘리트를 배가 아이씨. 아니, 160. 기도? 증신수양 두 갠데, 기도 은근히 할만하겠네. 웹엔진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교훈인데 왜 이렇게 강화를 못해. 집게 있으니까 괜찮겠다. 쓰레기 캔. 와. 어그 걸림? 아니 되게 필요없는 카드가 다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거의 절반이 필요없는 카드인데. 아니 되게 절반이 필요없는 카드니까 당연히 드로가 쓰레기지.
일단 강화는 필요 없는 거 맞는데 트룰랍에 할까? 어차피 에너지는 엿꽃이 챙겨줄 건데. 조짐. 자신이 없다. 제거 이벤트 갑자기 계절 뜰 수도 있지 뭐. 제거 이벤트 막 층마다 나오고 그러면 아직 기능성 있는 거 아닐까? 교훈 39딜이니까 포션 먹으면 잡을 수 있겠네. 마요 필요함? 물론. 아, 더주 좀 치워봐.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되게 쓸모없는 카드가 너무 많아. 뭐지? 뭐지? 살려주셈. 드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권 수양이 좋은 카드는 맞지만. 머미? 전지랑 머미 손살까? 요 정도 한 마리 사야겠는데. 일단 제거는 하고 요정 머미? 까지 살까? 맛있어서 또 찾게 되는 맛 순수해야겠다. 되게 쓰레기 너무 많다. 되게 아주 그냥 쓰레기통이야. 요정은 사막 가기 전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머미 손 나와서 상황 좋으면 괜찮아진데.
로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씨. 아, 개인기 더블로 갈고 싶네. 좋은 그래도 열심히 봐야 됨. 가지 같은 소리 하네. 근데 가지 넣는 게 더 셀 것 같기도 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현실 집에 가지 미라손. 완전 예전데. 근데 교훈으로 덱다 싹 강화했는데 가지 넣어서 좋을 게 뭐 좋게 하겠지만 어차피 덱에 강화된 카드밖에 없는데 강화된 랜덤 카드가 나오는 게 왜 좋지? 사실 좋긴 한데 배도하네. 내 크로노미콘의 저주 전반은 지워지지도 않는데. 순수 블랙스 존 쓸까? 정신 수양이 더 좋은데 음양성 생각하면 존엄도 지금 방어도 높은.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카드가 너무 많다. 카드가 너무 많아. 분개인기 160들 개꿀잼. 아 살려주셈. 요정이 서도 죽었는데? 쓰레기 게임. 덱이 쓸데없이 카드가 많아서 말릴만 하긴 했어. 이렇게 간단한 걸 오갈. 일반 몹보다 물음표가 낫겠지. 오갈 광기 코스트가 모자란 게 아니라 드로가 모자란 거니까.
이란 손만 있어도 삼 코덱이 그렇게 안안하진 않아. 헐. 드스겜 그로쓰레기겜 그로가 계속 쓰레기라면 원인은 되게 있다. 아이씨, 순수 좀 줘봐. 아이, 넘어갈까 그냥 턴? 이씨. 오, 순수. 73. 43. 요거는 봐야지. 덱 세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템포가 왓서가 이렇게 템포 느린 캐릭터가 아닌데. 거기다가 이거 순수 들어가야 이 파워가 나오는 거니까 힘들다. 고요함 이거 지금 4평 2개니까 고요함 괜찮을 듯. 오늘 저렇게 빨리 먹었는데 아직도 올강화를 못했어. 요정이긴 한데 마요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왔네. 교훈. 피눈물 난다. 순수 이 순수가 매우 순수. 순수 순수 순
별로 못 채웠네. 내 꼬롬이 안 지워지는 거 꼴받네. 큰일 난 거 아님 지금? 그래도 손절 남아있는 동안은 별 타격 없네. 손절 없어야 위험하겠다. 이 펫대 방어도가 조금 안 쌓이겠네. 이 패를 안 가면 되는 게 아닐까? 아 근데 이럴 거였으면은 앉았으면 고기 먹는 거였는데. 어리석음. 아이 진짜 이 괴로 꼴하지 마라 진짜. 살려줘. 엔트 134개니 54개 월 구독 감사합니다. 질설. 질설 쉬프트 667 마요 뽑아야 한다. 슬날 와 아직 피가 300이나 남았네. 와쳐 내 이놈 죽었다. 어? 300 킬각이네. 두고 잡았죠? 말고 나 로블록스보다 디펙터스가 재밌으면 개축크크. 그거 병이야. 대기래가 되겠나? 요정 믿어봐야겠다. 요정님 심장은 근데 손절이 있어서 괜찮을 듯? 아님 말고 이거 어차피 집게라 자서시 피라는 게 낫겠는데. 마요는 어차피 하나면 될 거고
얼룬보다는 제거가 낫겠지. 어차피 덱 다 뽑을 거니까. 얼룬은 뭐. 마요 좀 고민되긴 한다. 제거랑 민첩 포션 살까? 수리검의 음향성인데 민첩 필요한가? 평가 살까? 아니야. 물약이 맞다. 쓰레기겜. 포션 먹 포션 다음 턴에 먹을까? 순수 있을 때 먹는 게 낫지 않나? 개인기로 상황을 모면하는 마차. 쓰레기겜. 약뱀으로 요정 빠짐. 정신 나갈 것 같네. 이거 겹쳤다. 아 미쳤다 씨. 지금 상황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저주 3개를 들고 달리면 마린 캐릭터와 비슷하군. 저주 3개가 있다면 31 체력. 과연 손절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손절이 너무 밑에 있는데. 내가 다 채우자. 다음 턴에 진짜 잘 나와야 막을 수 있는데. 선견지명이라도 썼어야. 여기서 통찰 하나 추가되니까 아예 막을 방법이 없진 않을 텐데. 엄청 잘 나와야 맞겠는데. 아 이제 못 막나? 14장인데 통찰 정신수양 통찰 화면에 9장 뽑으니까
붕괴까지 다 써야 되고 그러면은 엄청 운이 좋아야 맞겠네. 이것도 있긴 해. 결론 운 좋아야 막는다. 일단 마요 나온 거 좋고. 손절 써야 되고. 어? 개업가. 개업가. 야. 이건 방법이 없네. 역시 후양까지 썼어야 했는데. 실수. 하던 대로 해야지. 여기까지 하고. 아까랑 드로 다르게 나왔어. 손절이 먼저인데. 광풍을 쓰면 광풍이 잡히니까 광풍을 안 써야 되는데. 내 평이 먼저고 붕괴가 그 다음이지. 에이 참. 드론 한장 손해보는데. 아 있다. 광풍이 안 잡히지 그러면. 터전 만들었나? 아니 아까 잉크병이 개 쩔었어. 어째서 네가 여기 서 있는 거냐? 분명 내 미래는 와쳐 너가 없었는데. 거래를 했지. 되게 약하긴 했어.
SD카드가 광풍밖에 없어. 민첩해 높아. 캘리퍼스 마렵다. 고요한 첨탑. 거룩한 첨탑. 미처 왜 이렇게 높냐, 씨. 절 한 번만 해도 심장 공격 받겠다. 아야, 아유, 아유, 내 체력. 아유, 언제 잡어, 씨. 김창아, 너 졌잖아. 나가. 밧줄 태우지 말고 나가. 따라따라라라, 따라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건 뭐 깨시로 잡는 게 더 빠르겠다, 씨. 잡았다. 깨시에 찔려 죽어라. 아유, 왓츠 계약하네. 이렇게 약한 캐릭터 왜 상향을 안 해줄까? 병약 미소녀 맞춰. 112. 독구 하나에 요정 두 마리 먹었나? 세 마리 먹었나? 두 마리 먹었나? 고기도 180필. 위크처. 완엄약. 확실히 맞춰는 타수 빨리 지우는 게 좋긴 한 것 같다. 타수 없으니까, 아니 타수 많으니까 덱 줄이기가 힘드네.